산업 선교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 1년 동안을 되돌아볼 때 그동안에는 그 우리 장로님이나 어덜트 산업인들이 주로 일원 일을 하셨는데 올해 들어서 2011년 12년도에 들어서는 영산업인이 발족이 되고 실제적으로 우리 영산업인들이 임대업을 시작하고 최근에는 화상 영어를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화상 영어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아직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오신 목사님들께서는 교회에 있는 렘넌트들이 영어를 할 수 있도록 화상 영어 그 대상자를 꼭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신 목사님들은 한 교회에서 다섯 학생들을 지금까지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오신 세 분 목사님께서도 다섯 학생들을 추천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화상 영어가 지금 저쪽에 터미널에 사무실을 열고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혹시 관심이 있고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른이나 학생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김정민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바로 언제든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유의 산업선교를 볼 때 한 12년 전에는 한국인들이 와서 주로 했던 일들이 식당 사업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언어가 안 되기 때문에 주로 대상은 한인들을 상대로 했던 그런 산업이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우리 정다니엘 지사님처럼 현지인을 100% 현지인을 상대로 하는 산업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볼 땐 산업인들도 이제 영산업인 쪽으로 모든 산업이 넘어가지 않느냐,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영산업인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활동할 그럴 시기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산업인들은 언어가 되고 또 필리핀의 문화와 모든 것을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걸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필리핀의 경제가 우리 영산업인들을 통해서 장악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그 농장에서 일을 도와주시던 분이 한국에 잠깐 나가 계셔서 제가 일을 해봤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면서 지난주 화요일 날 붙잡았던 메시지가 묵상, 깊은 묵상을 그 메시지를 붙잡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윗을 생각해 봤어요.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길래 공교함으로, 성실함과 공교함으로 일을 했을까? 그리고 얼마만큼 땀을 흘렸을까? 얼마만큼 양을 치는데 집중을 했으면 양 치는 쪽에 전문가가 되었고 또 얼마만큼 돌팔매 연습을 했으면 그야말로 어떤 총으로 쏘듯이 정확하게 던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역시 저도 일을 하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서 나 역시 내가 다윗을 닮아가야 되겠구나, 그 정도 내가 능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산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또 우리의 미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필리핀과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경제가 돌아가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어제 지난주에는 계속 공휴일이 끼었기 때문에 그 돼지들이 굉장히 많이 아파가지고 몇 마리가 죽어가고 다 쓰러지고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든 그 약품 가게들이 문을 닫고 해서 약을 구입할 수가 없었는데 어제 저녁이었죠. 산호세에서도 한 30분 가는 곳에 가서 약을 구했어요. 그리고 저 일하는 직원이 저녁 9시쯤 도착을 했는데 주사를 놓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식사를 안 하고 그래서 야, 식사를 하지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직 저녁이 준비되는 시간에 가서 주사를 놓고 와서 또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이런 사람들조차도 한국 사람보다 낫구나. 정말 성실한 이런
사람들이 숨어 있구나. 오늘 메시지 속에 숨은 제자를 찾으라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이 제자구나. 이런 사람을 잘 관리하고 도와주고 메시지를 세워주면 정말 좋은 우리의 숨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숨은 제자가 되겠구나. 그런 메시지를 오늘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밤 늦게까지 저하고 함께 이제 돼지를 주사를 뒀는데, 돼지가 주사를 놓으라고 돼지 움직이지 않고 하면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그 함께 놓으면서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고 뭐 태클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일하는 일꾼을 보면서 정말 성실하구나. 다윗이 양칠 때 하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재현할 수 있겠구나. 앞으로 이 일을 집중해서 한다고 하면 정말 전문성도 기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업선교도 성공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숨은 제자를 찾는 그런 일들을 하겠고 또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 산업선교의 포럼은 저희가 여러분처럼 미리 누구를 지정하지 않고 현장에서 은혜 받는 것을 생생한 체험을 듣기 위해서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했던 사람이 한 사람 지정을 하면 그분이 또 다른 사람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요즘에 은혜를 받고 계신 이주진 장로님 포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큰 일을 치르고 한 번쯤은 많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좀 기회가 닿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하여튼 5월 달에 우리 희천이 예원이 예빈이 엄마가 천국으로 부름받고 하나님 부름받고 갔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힘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기도를 모아서 여러분들에게도 슬픔을 같이 이렇게 반감시키는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산업선교 좀 포럼을 하자면, 저도 이 손에 망가지 재주를 갖고 있는 이 어렸을 때부터 맥가이버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손 재주가 많으면 항상 배고프답니다. 배불리는 못 산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귀에 담아들어서 그런지 이렇게 배부르게 살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곳 필리핀에 하나님 전격적인 어떤 부르심을 받아서 이쪽으로 오게 돼서 정말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하고 아무것도 없이 여기로 왔는데 많은 시행착오와 또 여러 가지 정말 내가 잘못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좌절도 있었고 힘든 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우리 잠깐 말을 돌려서 얘기하자면 우리 5인 1조에 우리 명노진이 그 다음에 또 오늘 막 들어오는 동혁이 또 저기 셋이 있는 넷이 있는데 하나가 지금 계속해서 안 오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포럼 인도를 해보면은 전혀 포럼이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아까 우리 김길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딱 주의를 거둬 놓고 거기 딱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린 거룩한 거짓말 좀 하자.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포럼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말씀을 잘 못 들었어도 잠깐 지나가는 귀 속으로 들린 거라도 갖고 나는 내일 한 주 동안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좀 하자. 우리가 포럼을 좀 이렇게라도 하자. 너무 속 보이는 포럼을 하지 말자. 그래서 올 1년이 가기 전에 12월 달 가기 전에 우리 5인 1조가 어느 날 내가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포럼하는 주의를 한번 가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정말 이 포럼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우리 렘넌트를 좀 다독거리고 좀 이렇게 뭔가 거룩한 거짓말 할 수도 기도를 하는데 좀 이렇게 좀 잘못 들었는지 맨날 주일날 졸았다고 하고 잤다고 하고 이렇게 포럼을 잘 못하네. 어쨌든 간에 김길 목사님 아까 그 초장면에서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버지 집에 가는데 좀 즐거워야 되지 않겠냐, 행복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정말로 밖에서 지치고 힘들었는데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좀 내 방에 가서 좀 편히 쉬고 싶은데 아버지 만나는 게 두렵고 힘들고 그럼 거짓말을 해서라도 아버지한테 거짓말 좀 하면 어떻습니까? 거짓말 좀 해서라도 좀 가서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주일날 교회 오고 수요예배 때 여러분들 신학원 때 이런 때 정말 교회가 가고 싶어지고 말씀이 이 사모가 되어지는 어떤 이런 어떤 좀 마음을 갖자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많이 심는 했던 저도 신앙생활 여기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하려고 해도 만 가지 손을 제대로 갖고 무엇을 해보려고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팍 놓아지는 게 뭐냐면 정말 누리자. 목사님이 다섯 명 전도하라 해도 아멘 해놓고 에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좀 누리자. 근데 이게 나이 몇 살 안 먹었지만 이렇게 좀 다른 우리 젊은 랩런트보다 나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뭔 생각이 드냐면 과연 랩런트한테 어떻게 보여질까? 자꾸 내 것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좀 아까 말씀드렸던 거룩한 거짓말. 나는 안 되어지지만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되어지는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가장일지라도 좀 한번 이렇게 거룩하게 살자. 새벽 기도도 잘 나가고 또 뭔가 기도도 하는 정말 기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왜?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유혹하는 것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일을 하면서 많은 것들이 나를 쳐요. 뭐 주위의 사람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도둑 뭐 여러 가지들이 나를 이렇게 치는데 많이 가슴앓이도 하고 막 빌빈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하고 막 할 때는 막 정말 이것들 한 번에 그냥 나도 키도 크잖아요. 망 같아서 그냥 막 멍대라지고 싹 젖어서 그냥 싹 절도 그냥 쓸어서 어쩌고 그냥 넣어버리고 싶은 생각도 막 꿀떡꿀떡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바보 같은 생각이고 그것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또 지나고 나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제가 지금 마음은 많이 편하게 삽니다. 우리 목사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열심히 목사님 보자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못하는 부분에 많이 지금 기도하면서 산업에 대한 부분 하나님 주신 저에 주신 달란트 정말 부지런하게 해보려고 정말 기도하면서 힘든 새벽 기도도 한번 도전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많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산업선교 매번 산업선교 대회 때 이렇게 포럼하고 뭔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는 조금만 기다려라 꼭 내가 할 것처럼 많이 생각해야 되는 이번에는 그런 생각보다는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냐.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내가 막 해보려고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아까 또 이게 주장 메시지 김 목사님 말씀하시는 많은 공감이 가는 부분 중 하나가 내가 게을러서 그런지 몰라도 나 하나님 자녀 나도 그냥 하나님 주시면 받고 하나님 안 주시면 내가 뭐 안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좀 믿다 보니까 그래도 구해야지 그래도 열심히 기도해야지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여러분들 볼 때마다 기도하시고 이번 주 기도 제목으로 또다시 거룩한 거짓말로 정말로 내가 가는 현장마다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정말 나를 통해서 누려지는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에 보여지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거짓말로라도 정말 시간이 있을 때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과 내 얼굴에 그 밝게 웃는 너는 왜 그렇게 웃을 수밖에 없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웃음을 짓게 해달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기도해요. 내가 누가 나를 봐 너는 왜 그렇게 미친놈처럼 웃냐 그렇게 물어보기를 소망하면서 웃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난 내가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나는 웃을 수 있다 웃을 수밖에 없다 나는 이렇게 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 주시는 그 응답이 또 나를 통해 나타나면 더욱더 여러분들한테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산업선교 이 부분에 목사님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목사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나는 머릿속에 산업선교가 너무 많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손에 맡기는 이 경제가 소원하는 경제라면 하나님께서 소원하신 경제라면 내가 그것을 키우고 정말 말씀을 키워서 내가 받겠다 하나님 주신다면 받겠다 받아서 내가 목사님을 이렇게 보필을 하려고 많은 생각도 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기도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같이 그 우리 예수 성격의 산업 성격이기 때문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밖에 와서 진짜 한 번도 통성명을 못 해봤는데 앞으로는 이제 자주 떡을 떼고 나누고 말씀 나누는 그 말씀대로 인사도 잘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강영은 집사님 나와서 보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슈퍼엘리트 미션 홈 사역을 하고 있는 강명은 집사입니다. 2008년도에 여기 바귀오에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고 2009년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지금 3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도록 인도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미션홈에서 가장 막내인 동건이가 항상 저한테 선생님 얼굴도 못생기고 몸매도 안 좋고 성격도 나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가장 이뻐하시는 선생님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는 게 어쩌면 몰랐을지도 모를 복음의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린 나이부터 깨닫게 해주신 것에 날마다 감사를 드리는데요.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도 교회 생활이 너무 즐거웠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놀고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이제 뭐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예배도 준비하고 기도회도 하고 이런 생활을 해왔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참 귀한 하나님의 발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 때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이 다락방 메시지, 원색적인 복음 메시지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때는 뭐 뭣도 모르고 그냥 복음이 좋아서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셔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점심시간마다 제가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그냥 읽어주기만 했는데 저 혼자 시작했어요. 점심시간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다락방 운동이고 어떤 것이 생명 운동인 것을 어린 나이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응답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매일매일 친구들이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는 전도라는 거를 크면서 알게 됐어요. 제가 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친한 친구가 점심시간에 제가 성경책 들고 이제 가서 기도하는 거 보고 나도 같이 가겠다 해서 따라오고 이렇게 해서 그냥 메시지만 읽어주었을 뿐인데 말씀이 심겨지는 그런 응답들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 20명 정도 같이 다락방을 하게 되는 그런 응답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를 그렇게 지나고 대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대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일 많이 기도한 것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에 나를 쓰실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날마다 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제일 먼저 도서관에 가서 불 켜고 공부하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학업의 증거를 얻어야겠는데 그러면 저는 불신자들보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계산적으로 따졌을 때 너무 적었어요. 교회 활동도 많았고 이제 토요일마다 신학원도 가고 이제 교회 준비하는 것도 많고 예배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학업을 통해서 되어지는 존도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장학생의 응답을 주셨고 또 그때 당시에는 저희 과에서 학부생은 들어가지 못하는 대학원생들만 연구하는 연구실에 저는 학부 2학년 때 이제 교수님께서 들어오라고 하셔가지고 같이 연구하게 되는 그런 응답도 받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좀 깊게 기도한 것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그럼 제가 그냥 한국 땅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응답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큰 세계를 보고 싶은데 언어를 준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6개월 정도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때 6개월 정도 공부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 좀 원망도 많이 했어요. 공부도 더 하고 싶고 더 준비도 하고 싶고 더 넓은 세상도 많이 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왜 이제 중간에 그만두고 돌아오게 하셨을까?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또 나이도 들고 생각도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는데 왜 명문대학을 보내지 않으셨을까 이런 기도도 하나님께 많이 하게 됐는데 그것은 다 서론에 불과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점점 더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제가 보내온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졌다는 것을 감사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본론이 이제
랩넌트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나님께 결단한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의 본론이 시작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랩넌트 사역을 할래? 랩넌트를 위해서 결단했다고 하는데 어떤 랩넌트를 어떻게 살릴래? 이런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랩넌트를 살리겠다고 인생의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하나님 앞에 내렸는데 그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어떤 랩넌트를 하나님께서는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기도를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2008년도에 가장 축복의 땅, 이 바교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처음에 이제 와서 기도 응답을 받고 왔을 때 겉모습으로 저희 랩넌트들의 모습들을 봤을 때는 참 많이, 처음에는 실망이 많았어요. 아, 랩넌트, 이 세상을 살릴 랩넌트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희망으로 보내주신 랩넌트들인데 학업이 안 되어지고 생활이 안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고 처음에는 좀 실망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랩넌트들을 가슴에 품고 실제적인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담되어지는 아이들, 랩넌트들,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 제목 발견한 아이들을 놓고 새벽마다 기도를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명단을 쭉 적어놓고 읽기만 했는데 그것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지나가면서 가슴으로 담겨지는 기도가 되고 그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보고 그 아이들의 이름만 보아도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겉모습이 진짜가 아니라 그 아이들, 그 랩런트들 가운데 심겨져 있는 복음이 진짜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진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가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 랩런트 사역이 이곳에서 정말로 일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말씀이 심겨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양육되어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랩넌트들이 진짜 랩넌트다 라는 귀한 응답을 받고 1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랩넌트 사역을 위한 모든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너는 랩넌트 사역을 이제 진짜로 하여라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정말로 모든 짐을 다 싸가지고 바교로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슈퍼 엘리트 미션업을 맡게 됐는데 마찬가지예요. 저희 랩넌트들 모습 속에서 정말 슈퍼 엘리트가 맞나? 이런 모습이 정말 내가 원하는 모습은 아닌데 그렇지만 이것은 내 기준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맞다, 이 아이들이 정말 슈퍼 엘리트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랩런트다 라는 것이 조금씩 조금씩 마음의 응답으로 와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붙잡은 인생의 언약은 저희 미쇼돔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말씀인데 그 마지막 말씀이, 22절 말씀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아 보이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흔들리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을 이 땅을 살릴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제자가 세워지는 미션홈으로,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시는 그 모든 응답들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증인으로 세워달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강단 메시지에서는 오직 그리스도 주님 앞에서라는 것인데 이미 하나님 앞에 결론 내린 제 인생의 해답이고요. 그리고 결론은 승리하는데 아까 저희 조작 메시지에서 결론은 승리지만 힘들고 좌절하고 실패하면서 승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즐기면서 즐겁게 승리를 할 것인가, 그 두 가지인데 저는 항상 즐겁고 항상 즐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제자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다음으로 포럼해 주실 랩런트는 영산업인의 대표입니다. 김유라 랩런트 나와서 포럼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산업인에 속힌 김유라 랩런트입니다. 저는 이제 학생 신분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산업 선교라는 현장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현장엔 처음엔 전 다 될 줄 알고 발을 디뎠지만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좌절도 하고 하나님도 원망도 하고 이랬었지만 그 내 자신을 보면서 너는 연약하기 때문에 강건해져야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았어요. 아무리 내가 연약해서 누구를 의지할 나이도 있겠지만은 정말 그 나이를 벗어나서 요셉처럼 먼저 현장에 나가서 불신자를 볼 수 있고 불신자들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제 제가 한 명 손님을 본 게 그 손님이 이제 불치병에 있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돈도 많아 보이고 막 되게 얼굴도 되게 예쁘시고 가정도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저한테 눈물을 고이면서 자기가 불치병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냥 이유 없이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게 진짜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허물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지금 돈이 원하고 그게 우선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복음이 우선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가정 불화로 슬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마사지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자꾸 이쁘게 해달라 겉모습으로 자꾸 막 그런 막 얼굴에 대한 그런 욕심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얼굴이 다가 아니다. 분명 너한테 더 중요한 일이 있을 거다 이런 말을 전해드렸거든요. 근데 바빠서 영접은 못했지만 다음에 오시면 꼭 영접 드릴 예정이고 또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느꼈던 점이 아 이게 그냥 산업이 아니라 지교회가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너무 깊이 깨달았어요. 정말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지교회를 세우라는 그 기도 제목이 지금 내 현장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느껴졌던 게 참 감사드리고 또한 내가 힘든 만큼 거둔다는 게 정말 현실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힘들 때 솔직히 눈물도 흘리겠죠. 근데 그 눈물만큼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도 엄청 느낀 게 많아서 정말 포기도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믿음을 위해 기도한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아프기보다는 정말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성령이 내 앞에 뒤에서 역사하시는 걸 너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제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 말씀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대한 그런 감사를 내 현장 속에서 너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힘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하고 또한 내 힘으로 할 때는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다면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앞으로도 이제 제가 살아갈 나이가 있지만 더 살아갈 나이가 있지만 그 나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또한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느끼고 앞으로 어떤 것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저에 대한 사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를 그곳에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에서는 느꼈던 점이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겠다고 너무나 깊이 느꼈는데요. 제가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 중심으로 안 사니까 제가 자꾸 무너지고 제 연약한 부분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저를 보면서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가 있는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한 만남의 축복인 저희 미션홈인 장로님과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너무나 도움의 손길로 주셔가지고 엄마 아빠는 비록 없지만 이런 분들이 정말로 사역 자시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랩런트를 위해 끊임도 없이 자꾸 도와주시려는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해 주신 이 만남이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이번 주 기도 제목은 말씀 중심으로 사는 랩런트가 되기로 기도 제목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